빠방 하이.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당신이 몰라도 될 TMI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짱구야 워낙 많이 다뤄서 기존 비밀들 요약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위에 뜨는 카드들을 눌러주세요. 이외에도 철수가 여정하게 된 사연, 무려 13년 만에 등장한 초롱이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몰라도 되는 짱구 속 TMI 100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짱구의 원작 크레용신짱의 원작자는 우수이 요시토 작가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는 성인 잡지에 성인 단편 만화를 그리던 작가였죠. 이 작품들 수위 좀 보세요. 가바리맨 이야기, 변태 선생님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중생활, 영상에 설명하지 못할 고른 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단편들을 쓰다가 공모전에서 다라쿠야 스토어 이야기로 신인상을 수상, 공식 첫 작품 연재를 시작하는데요. 사장 미카이도 신노스케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만화이죠. 짱구랑 많이 닮지 않았나요? 이 캐릭터성을 눈여겨본 편집자가 신노스케를 주인공으로 한 신작을 만드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으니 그렇게 나온 게 크레용 신짱입니다. 이외에도 원장 선생님, 흑곰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 최성화 선생님, 나미드 선생님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 등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죠. 원작이 이렇다 보니 크레용 신짱도 처음엔 정말 매운맛이었습니다. 성인 잡지에 단편으로 몇 번 실은 게 시작인데요. 이런 장면, 이런 장면 난리 났죠. 초기 컨셉도 매운맛 그 잡채였던 게요. 짱구 엄마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짱구 위에 중학생 누나가 있다는 설정이 있었고요. 짱구는 떡잎 유치원에 온 전학생, 맹구는 지적장애, 유치원에는 악어가 산다는 설정도 있었습니다. 와? 그래도 워낙 꿀잼이다 보니 괜찮은 인기를 끌던 크레용 신짱, 어느 날 초대박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최고 시청률 40%에 육박했던 마루코는 9살, 경쟁사였던 아사히TV에서도 일상만화 대항마를 준비하죠.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6개월 땜빵으로 선택한 게 짱구는 못 말려. 작가님도 그렇고 제작진도 그렇고 이걸 왜? 싶었지만요. 그냥 제작하기로 합니다. 애니메이션 감독은 어른 제국의 역습으로 유명한 홍고 미츠루.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 작가님이랑 협의할 시간도 없었다고, 납기 맞추자는 생각에 막 만들었다고 하죠. 이건 짱구 특유의 눈동자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원작에는 원래 흰자가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눈동자만 남긴 게 그 이유입니다. 또한 유리창은 죄다 불투명으로 만들어서 배경 그리는 시간을 줄였고요. 캐릭터 명암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짜자잔, 이게 전설의 첫 방영 예고편 뱀성 도쪽. 1화는 심부름은 어려워, 짱구한테 심부름 시켰다가 실컷 당하는 내용인데요. 전설의 순수학 데빌구를 맛볼 수 있는 에피소드이죠. 감독님도 워낙 센스가 넘치는 게요. 나름 성인적인 요소를 최대한 지워서 적절한 매운맛으로 만들었고요. 원작에 딱 한 컷 나왔던 액션 가면을 살려서 주인공급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4%. 역시는 역시다. 폐지 위기에 놓입니다. 제작진은 불안한 마음에 제목이라도 늘려보는데 그렇게 나온 제목이 애니메이션 폭풍을 부르는 어린이 크레용 신짱. 몇 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건 일본 추메르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포스터든 제목이든 다다익선, 무조건 꽉꽉 채우는 문화인데요. 짱구 극장판 제목이 이렇게 긴데 해도 이 영향이 크죠. 제목 덕분인지는 몰라도 한 달 만에 시청률 10% 달성, 머지않아 시청률 30%에 육박하면서 신드롬급 인기를 끌게 됩니다. 지금 영화, 게임 등 온갖 짱구 제목에 폭풍과 태풍이 붙는 이유도 폭풍, 태풍이 행운의 부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후지 테레비는 사자의 상, 마루코는 9살, 아사히TV는 도라에몽과 짱구, 전설의 데스매치가 이때부터 무려 30년간 이어진 겁니다. 물론 흥행하긴 극장판도 마찬가지. 역시나 시간이 없어서 절반은 TV 일상 에피소드, 절반은 영화 이야기를 붙여 부랴부랴 만든 그래그레 대망편은 무려 22.2억엔의 흥행 수익을 달성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이 영화로 하이글의 마음을 신으로 섬기는 하이글의 종교까지 탄생하죠. 역시 일덕은 못 이겨. 짱구는 못 말려의 신드롬적인 인기, 일본에서만 그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청률 30%가 넘어 고요. 스페인에서도 국민 애니메이션 반열에 올랐죠. 짱구의 특징이라면 이 인기 활용을 정말 잘한다는 것, 어디 빼는 것 없이 겁나 상업적입니다. 이렇게 올스타 모임에도 참여했고요. 아따맘마와 콜라보 에피소드, 코난 패러디 에피소드, 세일러문 콜라보 에피소드, 도라에몽 패러디까지. 가만 엉덩이에 대나무 헬리콥터를 꽂은 걸 본 도라에몽 제작진 극대노하며 짱구와는 무려 20년 넘게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연. 최근에야 다시 콜라보로 등장하고 있죠. 극대노한 건 도라에몽뿐만이 아닙니다. 방영 초기부터 저지 라고 온갖 욕을 들었습니다.
들어먹었는데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검열의 칼날에 쳐맞았죠. 이런 장면, 매운 장면들 때문에 일본에서도 심심하면 방영금지를 먹었고요. 결방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동 포르노로 분류돼서 아예 전체 방영금지를 먹었고요. 우리나라에도 검열받은 장면이 너무 많다는 착한 아이는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오프닝도 한동안 나왔으니까요. 검열 삭제 장면 모음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아동 만화도 몇 개 만들어버린 미국 미국판 더빙은 미쳐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What's wrong, Shin? Are you having a seizure? I'm a corpse. Like Scruffles? Don't worry, it's just a game. Oh. 와? 이런 매운맛 이미지들 때문일까요? 온갖 괴담에 시달렸죠. 모든 건 짱구의 상상이라는 괴담이라든가, 짱구가 옆으로 웃는 건 입이 찢어져서라는 괴담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괴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이처럼 매운맛으로 온갖 루머를 끌고 다니던 짱구는 못 말려 학부모들의 반대로 지쳐버립니다. 진정한 국민 행위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했으니 그렇게 짱아가 등판하죠. 이게 바로 짱아대라. 짱아의 등장은 작품의 성향을 180도로 바꿔버리는데요. 우선 짱아의 탄생에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1기부터 담당했던 홍고 미츠루 감독 포함 많은 제작진이 하차했습니다. 또한 영양사 선생님, 무궁화반 선생님, 짱구가 괴롭히던 알바 누나 등 수많은 캐릭터들도 대량 하차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철수의 하차 사건. 그 당시만 해도 재수없는 이미지라 인기가 없었던 철수. 철수와 이별의 에피소드에서 전학으로 하차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의 반발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마무리됐죠. 이처럼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등장한 짱아. 원래 짱구가 가지고 있던 빌런의 특성 성을 짱아, 짱구엄마, 짱구아빠 등 많은 캐릭터가 나눠 가지는데요.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역시나 짱구입니다. 급사 사팩을 의심되는 성격이었지만요. 의리도 있고 가족도 사랑하고 정의감도 넘치는 캐릭터로 변했고요. 퇴출당할 뻔했던 철수도 철없는 부잣집 캐릭터에서 공부로 스트레스 받는 마마보이, 그리고 오덕의 캐릭터성을 부여받았죠. 공미선도 마찬가지. 엄마와의 약속을 읊는 고압적인 조연 캐릭터에서 짱구 못지않게 철없는 사고뭉치 캐릭터로 발돋움합니다. 짱구아빠도 비중도 적지. 무매력에 기도 없었지만요. 몸매도 좋아져, 얼굴도 잘생겨져, 외모가 대폭 상향됐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아빠 이미지로 변경됐습니다. 짱아 때문에 팬들도 한번 쫙 물갈이 됐지만 국민 명작이 되기 위한 발돋움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번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말해 뭐해, 지금도 최고의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꼽히는 어른 제국의 역습. 짱구 아빠의 회상 장면, 짱구 마지막 질주 장면 등 수많은 명장면을 배출했죠. 이때부터 짱구 애니는 물론 극장판도 최고의 황금기였는데요. 이후 나온 작품 이 무려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 태풍을 부르는 영광의 불고기 로드, 폭풍을 부르는 석양의 떡잎마을 방범대라는 기대의 명작들 이후 잠깐 암흑기를 거치긴 했지만 이때 탄탄한 팬덤을 쌓으며 꾸준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한 짱구 극장판, 올해는 새 출발을 의미하며 짱구 최초의 3D 극장판을 개봉합니다. 이거 보세요. 처음엔 3D로 나온다 해서 엄청 걱정했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에 기대치 제대로 올라갔다는, 정말 기대할 만도 한 게요. 제작진이 무려 도라에몽 스탠바이미 제작진이고요. 최고의 퀄리티를 위해 무려 7년간 제작했다고 합니다. 스토리도 기대할 만합니다. 원작의 에스퍼남매를 리메이크한 건데요. 이건 이미 짱구 X파일 3기에 애니화되기도 했죠. 이것도 진짜 꿀잼이었는데 영화판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극장판 애니 할 것 없이 30년 동안 인기를 끌어온 짱구는 못 말려. 이 엄청난 인기의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매력적인 캐릭터들 덕분입니다. 이 많은 캐릭터들 좀 보세요. 한 명 한 명 개성이 미쳐버렸죠. 짱구도 처음에는 스폰지밥 같은 완벽한 옴니버스 형태였지만 나이만 안 먹는다 뿐이지 캐릭터별 설정이 엄청나게 추가되면서 설정 맛집이 됐습니다. 캐릭터별로 재밌는 설정이랑 떡밥이 넘쳐나죠. 이것만 모아도 TMI 1000개는 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각 캐릭터별 재밌는 떡밥 하나씩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짱구,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딱 하나만 풀자면 짱구 이름이 원래 맹구였다는 거 아셨나요? 태어나기 전에 여러 이름 후보가 있었지만요, 종이가 비에 젖어서 글자가 다 지워지고 남은 글자 두 개를 합쳐서 짱구가 됐다. 이때 이름을 막 지어서 짱구가 저렇게 됐다고 생각한 후부. 짱아 태어날 때는 제대로 지으려고 장명소에도 가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막판엔 온 가족이 모여서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이름을 정하는데 짱구가 지은 이름 히마와리, 즉 짱아가 선정됐죠. 히마와리의 뜻은 해바라기. 짱아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해바라기를 선물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죠. 하지만 짱구가 처음부터 짱아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처음엔 신코라고 이름을 적었지만요, 짱구 아빠가 태클 걸어서 바꾼 겁니다. 신코는 무려 초롱이의 원작 이름. 이 떡밥은 뒤에서 더 설명할게요. 여기까지는 작중에서의 이름 선정 방법. 우스이 요시토 작가님도 짱아 이름 짓는데 엄청나게 고심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짱아 이름을 애니메이션 방청자 투표로 정했죠. 와? 이름에 대해서는 짱구 아빠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진영만인가 진영식인가 말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어른들의 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극장판을 배급하던 대원미디어판은 신영만, TV 애니메이션을 배급하던 투니버스판은 신영식. 사실상 국내에는 공식 이름이 두 개였는데요. 25기부터 극장판도 CJ에서 배급하면서 신영식으로 굳혀지는 분위기이죠. 짱구 엄마도 얼마나 떡밥이 많게요. 조회수 300만 뷰를 기록한 짱구 엄마의 소름 돋는 비밀. 여기서 짱구 엄마의 엄청난 스펙을 살펴봤죠. 나름 대졸에 짱구 아빠 못지않은 대기업에 다니던 짱구 엄마. 어렸을 때도 한미모했고요. 대대로 교육자 집안에 집도 꽤 잘 사는 편이었죠. 반면 이건 짱구 아빠의 과거. 와. 그리고 와세다 대학이다. 모두 알려진 것과 달리 짱구 아빠는 고졸로 밝혀졌죠. 21살에 바로 입사했으니까요. 그럼에도 결혼할 수밖에 없던 이유. 짱구 엄마의 이상형이 짱구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덕질하던 아이돌 멤버랑 짱구 아빠가 똑같이 생겼다는. 마지막으로 흰둥이. 슬픈 과거가 원작에서 밝혀졌죠. 원래는 보르시치라는 개의 네 마리 중 한 마리로 태어났는데요. 그 집 아빠가 급성 개털 알레르기에 걸리고 보건소에 갈 뻔한 걸 딸이 상자에 몰래 가져와 내놓은 겁니다. 그걸 짱구가 발견해서 키우게 된 거죠. 여기에도 떡밥이 하나 더 있는 게요. 이 중 유일하게 흰둥이만 털이 하얗다는. 출생의 비밀이 아직 안 풀린 것. 이처럼 맘먹고 설정 만들었다간 한도 끝도 없을 짱구. 나머지 등장인물들 설정도 웃깁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옆집 아줌마는 과거 스파이였다는 설정이 생겼고요. 모수도 멜론 농장주의 금수저 출신으로 밝혀졌죠. 최근엔 비슷한 친구들까지 생겨서 소개팅하러 다닌다는. 물론 맨날 까이지만요. 나미리 선생님도 전국 대형마트에 버섯을 납품하는 대형 농장주의 딸. 아주 금수저 유니버스입니다. 친구들 가족 떡밥도 정말 많은데요. 최근 들어 맹구 엄마 아빠 몸만 보여주면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후니 아빠도 뒷모습만 보여주면서 떡밥이 나왔죠. 후니 엄마도 1기 작화는 이렇고 지금 작화는 이래서 엄마가 바뀐 거냐 말이 많았지만 그냥 살이 쪄서 이렇게 된 걸로 최근 밝혀졌다는. 그리고 철수가 여장에 취미가 생긴 건 철수 엄마 남장의 취미를 이어받은 것. 이렇게 컨셉이 많지만 이 분야의 극한은 역시나 초롱이. 12기 사화의 첫 등장에서 짱아의 미래이냐 수지와 짱구의 아들이냐 어그로만 엄청나게 끌고 사라졌죠. 하지만 우리나라 미방용판에는 이렇게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만? 웨이크. 물론 대놓고 어그로 캐릭터라 정체를 추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만요. 미래의 짱아일 가능성이 큰 게요. 짱구가 짱아 이름 후보로 처음에 썼던 게 신코 즉 초롱이입니다. 이렇게 소문만 남기고 하차했던 초롱이 13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는 거 아셨나요? 일본 기준 23년 3월 4일 에피소드. 오랜만에 와서 북미소 취업 관련 고민 상담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사진 찍고 놀다가 또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 그 자리엔 짱구가. 이번 회이크로 초롱이가 짱구 아니냐며 난리가 났다는. 앞으로 종종 나올 것 같은데요. 짱아 미래일지 짱구와 수지의 딸일지 짱구의 멀티버스 모습일지 떡밥 푸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소재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차했다가 복귀한 캐릭터도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사주라. 2기 이후 하차했지만 최근 들어 1년에 한 번씩 등장하고 있죠. 시대의 발전에 따라 아이패드에 드론에 최첨단 물품들을 방문 판매한다는. 하차했다가 원작을 통해 컴백을 예고한 캐릭터도 많습니다. 유미 엄마 모녀. 이분들은 싱크레용 신장에 등장한 후 올해 애니에도 복귀를 예고했는데요. 화려한 패션의 호피 덕후 유미 엄마. 최근엔 트렌드에 맞춰 엄청 차분한 패션으로 변신했죠. 와르르 맨션 주인장 근황도 공개됐습니다. 도라이 세입자가 들어와서 건물 관리하라고 시켜먹으려다가 오히려 건물 관리 제대로 못한다고 역갑질 당한 에피소드가 등장했죠. 로베르트는 새로운 친척과 함께 등장해서 여전한 근황을 보여줬습니다. 이 에피소드들도 조만간 애니화될 것 같은데요. 정말 기대되네요. 사실 짱구 연재는 걱정할 게 없는 게요. 기존에 사라졌던 캐릭터들 복귀시키거나 주인공들 떡밥들만 몇 개씩 풀어도 앞으로 100권 이상의 연재는 삽 가능이라는. 그리고 이런 컨셉은 작가님의 딸들이 잘 이어가고 있죠. 우스의 요시토 작가님이 실족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작가님은 한류가 핫하지 않을 때부터도 한국에 관해 좋게 표현하고 한국 관련 에피소드도 워낙 많아서요. 혐한 단체들로부터 협박도 많이 받았죠. 짱구네 집 족자 속 색즉 시공에 작가님의 사상이 담겨있는데요. 물질이 곧 비었고 빈 것이 곧 물질이다 라는 뜻으로 상상력의 산물 짱구는 만화로 물질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누군가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짱구라는 상상력의 산물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습니다. 작 중에 한국뿐만 아니라 흑인, 모카마 등 소수자 캐릭터도 많은데요. 어디 하나 차별받거나 희화한 적은 없죠. 의미를 알고 보면 더 감동적인 짱구는 못 말려. 현재는 시청률 5%까지 떨어지며 다시 폐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극장판도 잘 되고 있지 OTT도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물질화되어 우리의 추억이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네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마켓 새로운 컨텐츠 어떠셨나요? 짱구라라면 TMI 1000개도 가능한데요.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짱구 조연들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십시오. 모수?